뱅어포 조림을 만들겠습니다. 뱅어포 70g은 가위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뱅어포를 튀기듯이 구워주세요. 약불에서 튀겨야 타지 않고 볶아집니다. 뱅어포를 볶으면 비린내가 제거됩니다. 볶은 뱅어포는 키친타올을 이용하여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고추장 3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올리고당 3숟가락, 맛술 2숟가락, 물 5숟가락을 넣고 끓여주세요. 끓어오르면 뱅어포를 넣고 중불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